병원 의자에 있는 삼파 첸스입니다. 삼파 첸스는 임파 첸스의 계량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삼파 첸스는 서양 봉선화 그리고 아프리카 봉선화라고도 하고요. 임파 첸스가 직사광선에서는 좀 약합니다. 근데 계량종인 삼파첸스는 직사광선에도 강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기나 누기로도 가능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은 꺾꽂이를 하는 겁니다. 꺾꽂이가 아주 의외로 엄청 빨리 되고 잘 됩니다. 그래서 꺾꽂이를 하면은 개체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꺾꽂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파첸스, 삼파첸스 이런 종류는 추위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온실이나 베란다에 넣어두시고 월동을 잘 하시면 봄서부터 봄, 여름, 가을 연중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꽃들은 재배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연중 꽃이 있으니까요. 권해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꽃말이요.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도 깊다.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임파첸스가. 그래서 오늘은 임파첸스의 계량종 삼파첸스 꺾꽂이를 하겠습니다. 네, 삽목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흙은요, 흙은 재생흙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분이 약간은 들어 있고요. 그래서 흙은 원래는 비료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재생흙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비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원칙은 비료기가 없어야지 된다. 약간 있는 건 뭐, 삽목잘 되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잔인데요. 아래는 이렇게 몇 군데 잘라놨습니다. 전지가이로 잘 잘리거든요. 옆구리를. 구멍을 뚫는 건 힘드니까 옆구리를 이렇게 잘라놓고요. 그러면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삽수는요. 삽수는 가급적이면 한 칼에 단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가위도 가급적이면은 새거나, 그 다음에 칼도 좋은 걸 쓰십시오. 아주 날카로운 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줄기에, 줄기에 바로 그 하단 부분을 절단을 했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줄기 부분에 오돌도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근이 아니어도, 공기 중에 뿌리가 아니어도, 이 부근에서 다 발근이 되는 거예요. 요 부근에서요. 가장 많이, 가장 활발하게. 그래서, 이런 봉숭아 종류는 열흘이면은, 초본류들은 대부분 열흘이면 발근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발근제 처리 안 하고도요, 그냥 뭐 바로 쭉쭉 발근이 되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주 그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일종의 그 쾌감 같은 거, 뭐 성취감 같은 거 느끼시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거 가겠습니다. 네. 입줄기의 하단 부분 비스듬히 잘라주시고,
여기도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거 꼽으셔도 또 나는 거예요. 여기 잎줄기 아래쪽을 또 자르시면 이것도 잘 납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잎줄기의 그 잎이 방해가 되면 자르셔도 됩니다. 지금 증산작용이 활발하니까 자르셔도 되고, 이런 거는 쉽게 또 발근이 되니까 안 자르고 그냥 하셔도 속전속결로 발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삼목용 흙 준비된 거는 이렇게 가운데 빨대로, 저는 빨대 가지고 하거든요.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게 돼요. 그러면 이 삽세 절단면이 손상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약간 물 옆에 채워주고, 마지막 하나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주를 해주면은 끝나는 건데요. 살균제 물을 넣어주시면은 좋고, 그리고 살균제 물이 살균제가 없어서 없으시면 그냥 뭐 맹물 좋습니다. 수돗물. 수돗물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수돗물 이렇게 관주를 해주시면 열흘도 안 돼서 이거는 발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습도 유지를 이 삼파첸스는 안 해주셔도 발근이 잘 돼요. 그래서 약간 그늘 쪽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심쩍으신 분들은요, 여기 뚜껑 하나 있었죠, 뚜껑. 그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또 더 좋아요. 습도 유지가 확실하게 되니까요. 다른 수종들은 이 뚜껑을 덮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삼파친스는 원래 잘 되니까 그냥 두셔도 되지만, 미심쩍으면 덮으시고, 다른 수종은 또 덮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덮어 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 5-6일 전에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덮어 주면은 안에서 습도 유지가 또 잘 됩니다. 이거 지금 발근이 막 됐어요. 발근이 막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워낙 잘 되는 수종들이라 지금 막 뿌리들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셔츠 올려드렸던 계량무로 뿌리 볼 수 있는 만큼 발근 됐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삽목에 끝판왕 개나리, 오히려 개나리가 좀 늦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달개비, 삼색 달개비. 그래서 또 잘라서 또 삽목할 정도 됐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걸로 삽목 마칩니다. 이 삼파체스 워낙 잘 되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따르는 것에 응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듯해요. 네, 그리고서 삽목 끝나고요. 열흘이 지났고, 그 다음에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하얀색도 보이고, 갈색, 붉은 갈색도 보입니다. 벌써 발변을 했어요. 그래서 옮겨 심어도 충분히 될 정도가 된 겁니다. 여기도 하단까지 뿌리가 내렸죠. 조만간 꽃이 올 겁니다. 조만간. 삼파첸스니까 꽃이 잘 피거든요. 여기도 하단 내려왔고요. 삼파첸스는 임파첸스의 계량종이니까 직사광선에도 아주 강하답니다. 그 다음에 참 뒤에 여기 뭐 연샷도 있고, 지난번 이거 다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장미 삽목한 거 무서운 속도로 자라더니 지금 꽃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삼파천에서 삽목을 잘 하시면 장미 같은 것도 쉽게 쉽게 되는 거랍니다.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피드백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결과까지요.